안녕하세요, 낭지라지입니다. 전동. 전동차 부품, 하나 봅니다, 오늘. 자, www.전동운반차.com,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보셔가지고, 어디로 갔냐. 전동운반차 제작 만들기 말고, 전동차 부품 있죠? 전동차 부품에 들어오셔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전동 3륜차 부품 수리용 324번 부품입니다. 전동 3륜차 부품이니까 눌러보면 뭐 옵션이 있고요. 열어보면 뭘 만드냐 얘들. 전동차 만들고 있군요. 전동차 그 깡통 있잖아요. 축 들어가는 깡통 이렇게 만드는 거 봅니다. 못하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스크 들어가 있고 유압 브레이크 들어 있고 캘리퍼 이렇게 들어 있고 다륜 들어 있고 이렇게 왔고 나오는 거예요. 있고 그냥 단순한 대우에다가 유압 브레이크 달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보면 전동차 컨트롤러죠. 이런 데 들어가는 전동차. 3륜차 전동 운반차에 들어가는 대부분 대동소이하고요. 여기는 뭐안 봐도 뭐 배터리 세 모다 세개 배터리 2개 뭐 그다음 뭐 학습선일 거고 그다음 소프트 스타트 그럴 거고 그다음 전원키 인가 시켜주는 거 그다음에 브레이크 뭐 고전이 저전이 있고 뭐 전후 하나 있을 거고 도난 방지 있을 거고 네. 라이트 파워선 하나 있을 거고 뭐 슬로우 스타트나 그런 거 그렇게 돼 있겠죠. 펜에서 1200W 48V 60V 공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이렇게 번호별로 이제 표시가 다돼 있습니다. 어떤 거 하라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컨트롤러 봤으니까 이제 유어 브레이크 한번 봐야 되겠죠. 유압 브레이크입니다. 드럼 브레이크 시계, 예, 끝단에 유압 브레이크 구멍 4개.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들어가죠. 발로 밟는 풋브레이크 수정 키트. 브레이크로 만드는, 그 다음에 핸드 브레이크. 손잡이. 발 브레이크는? 그러고. 팔이 없네. 페달이 좀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요 디스크에 대한 사이즈가 60mm네요. 그 다음 중간에 42 중간에 이게 작게 뚫린 경우도 있어요. 32로 한번 보셔야 되고 요 공간에는 40 전체는 180 180이면 좀 크죠. 원래 자전거 중에 제일 큰게160 정도 되는데 180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허브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뜻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죠? 아시죠? 넘어갑시다. 브레이크 허브도 맞고 유압 브레이크 디스크 파츠 이런 것도 손잡이에 달린 파츠. 그 다음에 기어박스 분할 기어. 분할 기어야지 얘를 교체할 수가 있죠. 16개, 18개, 이봐. 그쵸? 원통 밑에 처마시 원통형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일자축으로 돼 이렇게. 변속 기어 레버 옆에서 봤을 땐 이렇게. 6.2cm, 6.2cm, 5.5cm. 삼각형, 이제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자이크 깨지면 이제 넣으면 됩니다. 통타이어. 통타이어인데, 한번 봅시다. 얘는 무슨 통타이어? 통타이어고요. 250에 75 통타이어입니다. 250에 75라고 적혀있죠. 그냥 통검 타이어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어박스. 3륜차 기어박스 여기 있고요. 그 다음 또 봅시다. 그 다음 모드 하나 있고, 그 다음 유압 브레이크 케이블. 허브, 드럼 브레이크, 앞 대우, 그
그다음에 계기판, 그다음 페달, 브레이크, 그다음에 속도 조절기 이렇게 돼 있고, 커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터 케이블 돼 있고, 그다음 조향대, 앞 쇼바, 또 바퀴, 그다음 전지투지 기어 레버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에 타이어인데 13 곱하기 5.00에 6. 그냥 뭐가요? 이렇게 막 이상한 거, 고무 떨기 많이 나온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고무 떨기 많이 나온 거,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고무 이발이 많이 나온 거. 근데 뭐 어차피 중국에서 다 넘어오니까 써야 되겠죠. 500에 6 타이어. 통타이어 박아놓았는, 통타이어를 박아놓고 대우를 하나 넣어놓는. 그래서 기어박스 넣어놓고 580W 약하죠. 1500W 솔리드 타이어 1500W 정도 넣어줘야죠. 여기다 기어를 조금 더 중간에다 넣어주면 좋은데 안 넣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기어봉 짜은 거 이건 뭐야? 전동 3륜차 차동 기어박스 조속 DX랍니다. 여섯 개인데 이 축이 이렇게 나와 있네. 뭐다 여기 자리 꼽는 건데? 아, 그냥 꼽아 놓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근데 축이 나와 있네 여기에. 축이 나와 샤프트 키까지 있으니까 이거 돌아 여기서 풀리 같은 걸로 돌리는가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놨겠죠. 그다음에 앞 쇼바 마운트. 전동 3륜차는 앞 쇼바 이렇게 들어 있죠. 얘도 길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이를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빨간색 있는 쇼바, 그 다음에 돌입식으로 피스톤 로딩식으로 되어 있는 거. 37에 43, 450에 510 길이 한번 보시고. 적당한 거 대부분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스타일을 잡아서 이쪽에 이렇게 주물, 중국산 주물로 돼 가지고 핸들을 잡죠. 쇼바도 그냥 중국산이고.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안쪽으로 쇼바가 들어와 있으면 요 안쪽으로 지금 약간 주물로 이렇게 홀딩 잡아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안에서 조용하지만 꺼내면 그냥 스쿠터다. 이번에 등록된 부품이었고요. 전동차 부품 중에 323말고 323 보면 모다도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하고 모다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모드하고 컨트롤러 같이 구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진아재였습니다.